안녕하세요. 골프클럽의 김은호 프로입니다. 제가 지금 공 3개를 쳐봤는데요. 3개를 쳤을 때 어떤 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죠? 연습장에 가시면은 흔히들 많이 이런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는데요. 그립을 잡으시고 공을 치시고, 자, 그립도 풀지도 않으시고, 어드레스 자세도 풀지도 않으시고, 다시 공을 내려서 공을 치시고, 이렇게 반복되는 동작을 많이들 하세요. 코스에 나가시게 되면은 공 하나를 치십니다. 하나를 정확히 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정확한 그립을 잡으시고 어드레스 쓰셔서, 자, 내가 원하는 타겟에 공을 보내는 게 목적인데, 연습장에서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 필드에 나가시면은 감이 생소하시겠죠? 예. 그래서 연습장에서 천천히 차근차근 공 하나에 집중해 보세요.